피프티 이거 이제 금칙어가 되어야 할 정도로 완전 쌍욕처럼 고유명사화 된 듯합니다. 피프티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 단어들 생략돌, 배신돌, 퉁수돌 너무 많아 다 언급하다간 유튜브 노딱 먹을 듯해서 생략해요. 이번 피프티 사태의 본질은 전홍준 대표의 목표와 더기버스 안성일의 욕심이 충돌한 것이에요. PPT가 떡상할 기운을 알아차린 안성일은 이번 기회에 200억 바이아웃해서 돈 좀 벌자는 생각이고 여기서 나오는 코 묻은 돈으로 사업 확장을 노렸고 전홍준 대표는 하이브처럼 직상장을 통해서 어트랙트를 하이브처럼 만들려고 했는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과정에 멍청하다 못해 미련한 PPT 멤버들과 부모들이 안성일이가 제시한 당근에 걸려든 거고요. 아직도 자신들이 안성일의 미끼인지 모르고 저렇게 잠수 중이에요. 애초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의 꿈이 다르고 수단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PPT 소송 중 가장 마지막 소송이 될 배임죄 대법원 판결을 한번 짧게 분석해 볼게요. 특히 이 영상은 PPT 측 부모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바른 측이 고발한 전홍준 대표 고발 사건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 부탁드려요.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PPT 상대로 아마 9건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소송이 뭔지 아세요? PPT 측이 마지막 수단으로 고발한 전홍준 대표 배임건이에요. 이게 이번 소송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참고로 개인적 분석이니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며 제 분석이 틀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야 결과를 알 수 있어요. PPT 측 바른 변호사는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제3자인 스타크루 ENT와 체결한 성급금 계약에 따른 채무를 PPT의 음원 및 음반 공급으로 갚아나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란 타인의 재물을 전형적으로 본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어트랙트는 PPT의 전속 계약상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어트랙트는 PPT의 음원 및 음반 판매 수익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보관한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 PPT 측이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이 대법 판례인 듯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어트랙트가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 채무를 PPT의 음원 및 음반 판매 수익으로 갚아나가는 행위로 인해 PPT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PPT가 음반 및 음원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PPT가 음반 및 음원 판매 수익을 전액 받았거나 어트랙트가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 채무를 갚은 금액이 PPT의 음반 및 음원 판매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PT 측의 배임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부탁드려요. 이런 대법 판결에 대해 전홍준 측이 제시할 대법 판례는 이것이지 않나 생각해요. PPT와 어트랙트 계약 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스타크루 ENT와 어트랙트 사이 계약에서 PPT가 스타크루 ENT에서 가진 권리와 의무를 어트랙트에서 인수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의가 위에 배임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면 PPT는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트랙트가 PPT의 음원 및 음반 판매 수익으로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는 PPT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보관한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 이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면 어트랙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대표가 가진 계약서를 볼 수는 없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법 판례를 분석 결과 전 대표의 배임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0%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 보고 변호사와 더 기버스 오기제 말만 믿고 올인한 PPT와 부모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전홍준 대표에게 살려달라 애원하고 빨리 오기제의 무간지옥에서 나오길 바래요. 피프티는 쫄병 스낵으로 다이어트 그만하고 빨리 공식 기자회견하고 전국민한테 석고대죄 빨리 하는 게 그나마 나중에 결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님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 진심 감사해요.